자, 지금 데미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 얘기는 했고. 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BTS가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를 만들면서, 이 노래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니체 철학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 썼다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은 BTS의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는 무엇을 모티브로 했을까요? 니체 철학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아예 뮤직비디오에 맨 끝에 딱 써놨지 않습니까? 독일말로 니체 철학의 핵심 문구를.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죠. 정말 그런지. 도대체 니체 철학이 어떤 것이기에 니체 철학이 BTS의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에 녹아 들어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악장은 니체 철학 강연장인데요. 제목은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혼돈을 지니 한다라고 붙였습니다. 자, 이건 뭐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는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죠. 자, 이 사람이 니체입니다. 니체. 독일 철학자고요. 19세기에 태어났죠. 1900년에 죽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이 사람의 철학이 현대 철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 철학이 수많은 철학들이 있는데, 모든 철학은 그렇지 않지만, 현대 철학 중에 상당히 많은 철학들이 니체 철학을 계승 발전시킨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하이데거라고 아시죠? 다음 시간에 다룰 하이데거,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도 니체 철학을 계승 발전시킨 철학자고,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들,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뭐 데리다라든가, 뭐 그죠? 수많은 푸코, 뭐 수많은 프랑스 철학자들도 다 그 철학적인 어떤 원천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니체 철학에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적인 저서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서울대에서 제가 시민대학 강연을 했었는데 이 교재를 가지고 강연을 했었죠. 혹시 선생님도 참석하셨죠? 예. 자.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피땀 눈물 마지막, 뮤직비디오의 마지막에 이 벽난로 위에, 벽난로인가요? 거울인가요? 거울 같아요? 예, 거울 위에 딱 쓰여져 있죠?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혼돈을 지니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춤추는 별을 낳는다는 것은 초인을 창조하는 거죠. 초인이 되는 거예요. 초인이. 니체의 철학은 초인의 철학이라 하죠. 위버멘시. 독일말로는 초인의 철학.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방황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자, 니체는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랑하노라. 몰락하는 자로서가 아니라면 달리 살 줄 모르는 사람들을 그런 자들이야말로
저기 새로운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몰락하는 자를 사랑한다. 우린 보통 이 망하는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잘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하죠. 예, 망하는 사람들은 뭐 루저라 그러고 이제 망했으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막 잘 나갈 때는 그냥 가까이 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죠. 하나 둘씩. 근데 니체는 달리 이야기합니다. 예, 자기는 몰락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몰락한다는 말은 독일말로 저런 번역은 좀 과한 번역인 것 같아요. 내려간다라는 뜻이에요. Untergehen. Unter는 밑으로라는 뜻이고요. Gehen은 고. 내려가다. 가다라는 뜻이요. 내려가다. Untergehen. 근데 그것의 명사형은 Untergang이죠. 네, 몰락. 근데 몰락이라보다는 내려간다. 라고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몰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랑하노라 내려가는 자. 내려가는 자로서가 아니면 달리 살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거죠. 내려간다. 내려간다는 말은 내려놓는다. 라는 말로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또는 그것을 벗어난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그 밑에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저편으로 건너간다. 저쪽으로 건너간다. 그 얘기는 뭐 세상의 질서를 벗어나서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사실 새로운 세상의 질서 혹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미 주어진 세상, 주어진 세상의 질서를 예, 벗어나야죠. 그걸 벗어나지 않고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만들 수가 없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영혼의 기 사상인데 영혼의 기 사상 전에 니체 얘기를 한번 해보죠. 도대체 초인사상에게 뭔가. 초인이라 말하면 독일말로 위버맨시인데 위버라는 말은 오버고요. 오버. 맨시는 맨이에요. 그러니까 오버맨 혹은 슈퍼맨. 네. 그죠? 근데 슈퍼맨이라고 번역하는 영어 번역서도 있어요. 근데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슈퍼맨 하면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뭐 지구를 몇 바퀴씩 돌고 뭐 뭘 번쩍번쩍 들고 뭐 이런 괴력의 그런 사람, 그런 존재를 슈퍼맨으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니체의 초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니체의 초인은 놀랍게도 어린아이가 어떻게 지구를 몇 바퀴 돌고 무거운 것을 덜렁덜렁 들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아, 그걸 슈퍼맨이라고 옮기는 건 좀 위험하겠구나. 그래서 영어 번역본은 많은 영어 번역본에서 오버맨이라고 옮깁니다. 슈퍼맨이라 하면 오해할까봐. 그래서 오버맨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넘어서는 사람 혹은 사람을 넘어서는 것. 네. 그러니까 넘어서는 것. 그래서 초인의 가장 큰 특징은 넘어서는 것. 근데 뭘 넘어섭니까? 주어진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는 거죠. 주어진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는 것. 근데 사실 주어진 세상의 질서를 넘어선다는 것은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질서는 무엇일까? 나의 질서는 놀랍게도 주어진 세상의 질서가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주어진 세상의 질서를 넘어선다는 것은 내 몸에 배어 있는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자, 아까 어머님들이 누구라고요? 세상의 질서를 집행하는 대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몸속에는 세상의 질서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나만의 세상을, 나만의 삶을, 혹은 나만의 세상의 질서를 만들려면 먼저 자신의 몸에 배어 있는 세상의 질서로부터 벗어나야 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일 큰게 뭐냐면 공부주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이전에 공부주의라는 게더 맹렬하게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했죠. 자기 몸에 밴 세상의 질서, 공부주의라는 이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지 않는 한, 자기만의 삶 혹은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 초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 초인의 철학 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없을까? 플라톤은 이데아의 철학이잖아요. 이데아의 철학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쉽게 좀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뭘로 설명했어요?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했죠. 예, 여러분. 동굴의 비유, 기억하세요? 아주 쉽죠? 예, 어렵지 않죠. 동굴의 비유는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을 이제, 이데아라는 게이 세계의 저편에 있고 그 이데아를 본뜬 게이 세상이라고 설명하는 게 이데아 철학이죠. 플라톤 이데아 철학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도대체 이 세상은, 이 세상에 내가 보고 하는 이게 가짜라는 게 여러분 믿겨져요? 여기 지금 보는 이 마이크, 이 책, 이게 전부 다 가짜라고. 진짜는 이데아라고. 이 세상의 저편에 있는. 이게 믿겨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동굴의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동굴 속에 태어난다고 하자. 그리고 동굴 속에서 태어났는데, 한쪽 방향만 볼수 있게끔, 앉아 있다고 하자. 근데 어느 방향이라면, 동굴의 입구 쪽이 아니라, 동굴의 이벽 쪽. 저쪽이 입구면, 여기에 문이 있으면, 저쪽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보냐? 저 동굴 밖으로 토끼가 지나간다고 해보자. 흰 토끼. 흰 토끼가 지나가요. 자, 그러면 토끼 그림자가 저 벽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토끼가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 토끼는 무슨 색이라고 생각할까요? 검은색이라고 알겠죠. 자,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은 그림자다. 진짜가 아니고, 뭡니까? 아, 그것은 흉내낸 것, 비친 것. 진짜는 저 밖에 있는데, 흰 토끼. 흰 토끼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왜? 세상이 저편에 있기 때문에. 이 동굴을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
동굴 밖에 있는 진짜 모습을 본단, 그게 비춰진 그 그림자만 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잖아. 이건 쉽게 이해되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데아 철학이란 게 이런 거다. 그럼 이데아라는 게 뭐냐? 저 세상 밖에 있는 저흰 토끼고. 예. 그러면 그 이데아를 흉내낸 것들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토끼들이다. 예.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플라톤의 자기 철학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메타적으로 한 층이 더간 거예요. 저걸 진짜 토끼잖아요. 동굴 밖에 있는 거는 현실 속에 있는 토끼인데, 근데 이걸 현실 밖에 있는 토끼라고 생각하라, 상상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보는 토끼는 저 현실 밖에 있는 토끼의 모양이 비춰진 거라고 생각해라. 아, 이겁니다. 또 어렵죠? 근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 밖에 있는 진짜 토끼 모습은 뭐냐 하면 토끼가 무엇이냐 하는 토끼의 개념이에요. 그럼 그것을 흉내내서 여기에 비춰진 모습들은 뭡니까? 우리 현실 속에 있는 흰 토끼, 검은 토끼, 이 갈색 토끼, 또는 뭐큰 토끼, 작은 토끼, 뭐 둥근 토끼, 날씬한 토끼, 뭐 온갖 토끼들이겠죠. 그래서 토끼는 무엇이냐 하는 그 토끼의 개념, 정의, 요건 그게 토끼의 이데아인 거죠. 요건 하나다. 근데 그걸 실현하는 방식은, 이 세상 속에서 실현되는 방식은 다양하다. 흰 토끼로 실현될 수도 있고, 검은 토끼로 실현될 수도 있고, 큰 토끼로 실현될 수도 있고, 조그만 토끼로 실현될 수도 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진짜 있는 것은 무엇이냐? 토끼라는 그 개념. 그거다. 이게 이제 플라톤 이데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굴의 비유를 들어서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을 설명했듯이, 니체도 자신의 초인의 철학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비유를 어떻게 들어서 설명하냐면, 낙타, 사자, 아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삶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혹은 세 가지 부류의 삶이 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낙타 같은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사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아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 낙타같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낙타를 봐라. 낙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낙타를 보면 사막에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할수 있다. 근데 낙타가 지고 가는 그 짐은 낙타의 짐이냐? 아니다. 다른 사람의 짐. 다른 사람이 낙타의 등에 쥐어준 짐을 지고 사막을 걸어간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낙타처럼 산다. 우리가 짊어진 짐은 뭐냐? 바로 세상의 규범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온통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 질서죠. 그걸 짊어지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낙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사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그 세상의 구속 혹은 세상의 규범들을 내팽개치는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사자는 짐을 지고 다니는 사자를 본적 있냐? 없다.
남이 내 짐 좀 져, 이거 지고 가 하면 사자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사자는 사해의 명령, 사해의 구속,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듣지 않죠. 그걸 넘어선 존재가 사자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사자처럼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걸 표현하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 전문 용어는 뭐냐? 개망나니. 네.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네. 그런 유의 사람들. 세상에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옳다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혹은 비사회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개망나니라고 하죠. 개망나니. 자, 도덕적이란 도덕의 관점에서 보면 선함과 악함이라는 도덕의 기준으로 보면 낙타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고 착한 사람들이고 그죠? 예. 그리고 선한 삶이고 그런 삶은 사자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 악한 사람이고 악한 삶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한번 그런 관점이 아닌 행복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까? 아마도 낙타같이 사는 사람들보다 사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앞서서 제가 처음 수업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도덕 얘기를 했죠. 도덕이란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문법 형식으로 돼 있죠.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게 원하는 거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도덕에서 힘줘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아까 예를 들었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한다. 이런 도덕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 네. 자, 도덕은 그걸 뒤집어 놓은 거죠. 뭘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걸 요구하는 거죠. 언제 여러분이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영화를 볼 때,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과 사랑을 할 때,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지 않아요? 행복이란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원하는 삶을 살 때,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삶은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하죠. 그때 행복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단순한 것 다른 사람이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니체가 그래요. 사람들이 예. 이 뻔한 진리를 감춰왔다는 거. 예. 왜?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 세상의 질서를 지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자기들에게 유리한 질서겠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감추고, 예, 이 비밀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힘주어서, 이거 힘줄 수밖에 없어요. 힘줘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크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진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니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은 뭐냐? 행복, 그러니까 반행복인 거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거예요. 도덕
법께서 이야기하는 도덕의 명령에 따라서 살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덕의 문법 빼서 오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게 이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도덕은 늘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요구해요. 그렇지 않은 도덕은 필요가 없어요. 도덕으로서 작동할 수가 없어요. 도덕의 논리에 문법에 맞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도덕에서 얘기하는 그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돼요. 그 행동을 안 하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니체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저런 망할 놈, 세상을 다 무너뜨리려고,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막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뭐라 그래요? 맞아. 나는 세상의 질서, 너희들이 질서를 깨부수는 철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망치를 들고 철학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난 망치된 철학자다. 깨버리려고. 자, 왜냐면 니체는 세상에 무엇이 중요하냐,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냐. 다들 왜 사냐고 물으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면 행복하는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진실을 이야기해야지. 그걸 왜 감추냐.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니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을 보는,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혹은 평가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얘기 드렸어요. 하나는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혹은 우리들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들 세상을 혹은 우리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있는 거죠. 니체는 어느 쪽이냐? 두 번째 쪽이죠. 두 번째 쪽. 자, 그러면 사자처럼 살면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니체는 낙타보다는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사자처럼 살아서는 아주 행복하게 살 수는 없다. 아주, 왜 그러냐 하면, 사자는 사회적인 구속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사회적인 구속은 넘어섰지만, 자연의 구속에는 얽매여 있어요. 그건 넘어서지 못하고,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사자처럼 사는 사람들,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다 그랬잖아요? 내가 배고프면, 먹어. 그쵸? 배고프면 먹어. 네. 네. 근데 이 배고픔이란 건 뭐예요? 자연의 명령이죠. 자연의 명령은 넘어설 수가 없어. 근데 아이들은 사회적인 구속도 넘어서죠. 아이들이 뭐 사회적인 질서가 뭔지 규범이 뭔지 알아요? 모르니까 그냥 넘어서는 거죠. 자, 근데 자연의 구속으로부터도 넘어서더라. 자연의 명령에도. 사회의 명령도 넘어서지만 자연의 명령도 넘어서더라. 단적으로 여러분 그 아이 키울 때 이것 때문에 고생했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노느라고 밥을 안 먹어. 배고픈데도 노느라고 밥을 안 먹어. 보셨죠? 사자가 배고픈데 이 밥을 안 먹는 사자들이 있어요? 없잖아. 자연의 명령에 맞서고 저항하는 그걸 넘어서는 사자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이들은
사회적인 어떤 구속도 넘어서지만 자연의 구속, 자연의 명령도 넘어서다. 우리 흔히 본성이라 하나요? 혹은 욕구 충동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낙타보다는 사자처럼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된다라는 이 사회의 명령, 아 이건 넘어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사자보다는 아이처럼 살아야 된다. 즉 자연의 명령도 무시할 수 있는, 그것도 넘어설 수 있게 살아야 한다. 아.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삶을 놀이처럼 살아요. 예, 놀이처럼. 그러니까 즐겁죠. 행복하죠. 예. 그리고 놀이는 늘 어떻습니까? 놀이의 가장 핵심은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놀이 중에 소꿉장난 보세요. 예. 아이들 우리 놀 때 어떻게 놉니까? 모래를 담아와서 밥이라고 먹으라 그래요. 자, 아, 밥 만들었으니까 먹어 하면 야, 이 모래잖아. 뭔 밥이야? 이러면 놀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 모래를 담아서 주면 그걸 또 맛있게 먹어요. 냠냠냠냠냠냠. 그래서 아 배부르다. 난 이제 그만 먹을래. 뭐 이러고. 그리고 심지어 이 소꿉장난 할 때 보면 뭘 하다 보면 이 역할을 해야 할 친구가 모자라.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뭐 아들이 있고 뭐 딸이 있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없어. 그럼 아이들끼리 남자애들끼리 놀 때 네 엄마 해. 성별까지 받고. 놀이라는 게 이런 거죠. 어떤 이 정해진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는 것. 이게 놀이의 핵심입니다. 만약 세상의 질서 그대로 행동한다면 그건 놀이가 될 수가 없죠. 진짜 밥을 해갖고 밥 먹자 하면 그게 놀이가 됩니까? 모래 갖고 해야 이게 놀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니체의 초인의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자유롭게 살려면,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려면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 말미암을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유자지 않습니까? 스스로로부터 말미암는 것. 이게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자유롭다라는 것은 누구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의 명령이든 아니면 자연의 명령이든. 그죠? 그래서 결국 니체의 초인의 철학이라는 것은, 넘어섬의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된다. 무엇을? 사회의 명령도 넘어서야 하고 자연의 명령도 넘어서야 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살 때,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게 니체의 초인의 철학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책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 물었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핵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니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초인의 철학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영혼의 기 사상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영혼의 기 사상. 영혼의 기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 회기라는 것은 영혼이 회기. 돌아온다 이거. 영혼이 돌아온다. 영혼이 돌고 돈다. 라는 생각이에요. 무엇이? 이 세상이.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영혼이 돌고 돈다라는 것은 우리 삶을 빗대면 우리 삶도 네. 내가 살았던 삶을 또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되풀이해서 내가 살았던 삶을 계속 되풀이해서 살게 된다라는 생각. 이 생각이 영혼의 기 사상입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불교의 윤회 사상이랑 비슷하죠. 근데 불교의 윤회 사상이랑 다른 점은 불교의 윤회 사상은 내가 사람으로 살았다가 그 다음에는 소로 살았다가 뭐 저기 개로 살았다가 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 니체의 윤회 사상은 그 사상의 끝을 보면 결국 자기한테로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삶을 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우리 삶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 자, 니체는 이런 얘기예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 영혼의 기 사상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한테 만약 이제 삶을 다 살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누군가가 너 똑같은 삶을 한 번 더 살래?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래?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자, 깊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투표해 봅시다. 기권은 없습니다. 자꾸 기권하다 보면 인생이 기권이 돼. 알겠죠? 네, 자, 기권 없이 기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손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죽을 날이 됐어요. 그랬더니 신이 똥 나타났어. 그래갖고 야, 너 그냥 죽을래? 아니면 너가 살았던 삶을 한번 똑같이 한번 더 살래? 그렇게 물었을 때 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 자, 나 한 번 더 살겠다. 똑같은 삶,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에이, 똑같은 삶이라면 나 안 살래. 손 들어보시죠. 예. 어이구, 똑같은 삶이라면 안 살래가 맞네요. 이분들은 살아온 삶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그죠?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근데 마음에 들어도 너무 지루해서? 그렇죠. 충분히 들지만 다른 학교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니죠. 선생님 질문이 죽을래? 한 번 더 살래? 그렇죠. 그렇죠.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는 이야기. 똑같은 삶이라도? 같아도 죽는 것보다 낫죠. 아,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삶을 한 번 더 살 건가? 아니면은 뭐 그냥 죽을 건가? 니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삶을 한 번 더 산다. 라는 걸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 얘기는 내가 살아온 삶은 내가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일도 있고 누구나 그럴 거다. 100% 다 나 마음에 드는 일만 있었을 리가 없다. 근데 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 못마땅하게 혹은 후회해야 되는 그런 일마저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여러분 그 니체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니체 영혼의 기사상을 제가 어디 칠판에 쓸 수 있나요? 영혼의 기사상이라는 것은 여기다 할게요. 뭐 별 거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동그라미. 예, 그리고 예, 이것만 보시면 돼요. 시간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선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하나는 원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직선으로 보면 이건 이제 기독교적인 시간인데요. 시작이 있고 창조죠. 네. 그 다음에 나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지, 터미널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중간의 것들은, 이 중간의 순간들은, 시간들은 뭔가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죠. 맞죠? 그럼 중심은 어디에 있나요? 이 목적이 중심이죠. 그리고 이 순간순간, 이 목적을 향해 가는 시간들은, 이 순간들은, 시간들은 다 이 목적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니체처럼 시간을 이렇게 보면, 원으로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에 목적지가 있나요? 없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어디가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모든 순간들이 다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순간, 모든 시간들이 다 똑같이 동등한 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 영혼의 기 사상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모든 순간을 그것 자체가 목적으로 생각하면서 네.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고3 아이들이 네. 혹은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 시간은 지금 고등학교 시간은 없는 걸로 치고 대학이라는 그 화려한 시간을 위하여 그 목적지를 위해서 그것의 수단으로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미래라는 목적, 화려한 미래라는 목적을 위해서 현재 시간을 저당 잡히는 것. 그게 이 직선으로서의 시간, 내 철학, 그걸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행복하겠어요? 언제 행복해? 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행복해요. 근데 이 중간중간에 목적지가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목적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목적지. 근데 그 목적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달성할 때죠. 자,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러면은 행복하겠죠. 근데 인간은 참 불행하게도 그 행복의 순간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것의 문법이 있어요. 욕망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욕망할 수가 없어요. 맞죠? 내가 이미 이뤘는데, 가지고 있는데 내가 욕망할 수 있어요? 아, 나 이 책을 좀 내가 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욕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손에 들고 있으면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가고 싶다라는 욕망을 갖고 있으면 서울대 일단 가면 그 다음에는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욕망의 문법에서. 더 이상 그게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이어야 그리고 그것을 이뤄야 우리가 행복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순간 욕망의 문법에 의해서 더 이상 나를 기쁘게 못해. 맞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수많은 시간들은, 그 순간들은 다 뭡니까? 그 짧은 행복을 위해, 기쁨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저당 잡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식의 삶을 쭉 평생을 살았다고 합시다. 누군가가 비디오로 다 그 삶을 찍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 비디오는 특이해서 내가 기뻤을 때는 파란색, 그리고 불만에 차 있었을 때는 빨간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산 사람들의 비디오를 빠르게 돌려본다면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왜? 욕망을 이루는 순간보다 그 욕망을 가지고 추구하는, 그 희생하고 저당 잡혔던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니체는 바로 욕망의 문법을, 니체만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삶을, 시간을 이렇게 보자. 직선으로 보지 말고 원으로 보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미래를 위해, 어떤 중요한 순간을 위해 어떤 현재의 시간을 희생하거나 저당 잡히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모든 순간이 나한테는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이, 모든 순간이 동등하게 소중하기 때문에, 예, 현재에 충실해서 현재를 즐기면서 살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과 이 시간을 직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할 거다. 그 다음 덧붙여서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 여기에 후회할 만한 시간도 있고 또 만족할 만한 시간도 있을 거다. 근데 내가 좋았던 시간만 이 사람들이 긍정하고 내가 못마땅해하고 후회하는 시간은 마이너스로 빼버려. 이 사람들 긍정하지 못해. 근데 내가 내 삶에 만족한다는 것은, 내 삶의 전체를 볼 때는, 내 삶 전체는 내가 마음에 드는 시간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시간마저도 다 좋아할 수 있을 때, 긍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삶 전체를, 혹은 그 삶을 살아온, 혹은 살아가고 있는 내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이다.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을 때. 내가 내 삶을 좋아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번 살아가면서, 아, 내가 이 똑같은 순간을 계속 되풀이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죽게 됐어요. 죽든가 아니면 오늘 산 하루를 또 살든가, 계속 되풀이해서, 그때 네,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끔 지금 살자는 거예요. 지금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즐기면서 살자는 거예요. 네. 기쁘게 행복하게. 그러면 우리 이 전체 삶이, 네,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할 때가 있죠. 예? 네? 예. 네. 그렇잖아요? 그게 영원회귀 사상이에요. 근데 그걸 순간순간, 매 순간이 다 그런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살아가라는 거죠. 좋습니다. 디토스의 밥이
그럴 수 있죠. 예, 그것도.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시시푸스를 우리 불행하게 생각하지만 어쩌면 시시푸스를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관점에 있느냐. 늘어올릴 수 있는 그 돌이 있다는 걸 행복하게.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 있으면. 예. 그걸 어떤 결과가 중요하다는 결과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불행한 삶이죠. 근데 과정 중심주의, 과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좀 뭔가 내가 가수가 되고 싶었어. 예. 근데 아주 멋진 가수를 못했어요. 인기 있는 가수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 결과로 보면 불행한 삶을 산 건데 이 사람은 노래 부르는 일을 좋아해. 그럼 평생 노래 부르면서 살았어. 그럼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일까요? 행복한 삶이죠. 시시푸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걸 만약 이걸 내가 어떤 그 죄로 형벌로서 생각한다라면 그건 불행한 삶이지만 형벌이란 걸 싹 그걸 없애버리면 그리고 그걸 자기가 긍정하고 이 자기 삶의 어떤 그 이 의욕을 갖고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좋다 다시 한번 독일말로 es ist das Leben. 네. 자, it이죠. It is. 그것은 예, 삶. Leben은 life예요. 이것이 삶이던가. 예, also gut. 그래, 좋다. 예, noch einmal.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되죠. 혹은 다시 한 번. 예, also gut. noch einmal. 이것보다 요것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요. 알죠 굿 노카이마. 혹은 우리말로 좋아 다시 한번. 예.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판더 한판더 고 이거죠. 고 할 거야 말 거야 고. 예. 내 삶을 예. 오늘을 혹은 내가 살았던 삶을 똑같이 살아도 좋을 만큼 예, 그걸 영원히 예, 되풀이해서 살아도 기쁠 만큼 그런 태도로 살아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예, 마무리. 독이든 성배와 선악의 저편. 자, BTS와 니체를 보면 BTS는 더는 도망갈 수 조차 없어. 네가 너무 달콤해. 예. 자, 이 굉장히 위험천만하지만 방황을 하는 세상의 질서로부터 좀 벗어나고 맞서고 넘어서고 하는 이 시도들. 이 시도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얘기죠. 자, 니체는 그걸 철학적으로 대변하는 춤추는 별을 나려면 예. 혼돈을 지녀야 한다. 그죠? 나만이 어떤 삶, 세상을 만들려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예, 기존의 어떤 세상의 질서, 이런 것을 넘어서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얘기를 알고 있죠? 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예,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근데 파라다이스였을까요? 파라다이스란 얘기는 좋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좋은 세상이란 얘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줄도 몰라요.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그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왜?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자 오늘의 결론이 이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저주받은 은총입니다. 선과 악을 넘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예.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먹어서 신이 벌을 줬다 그러는데, 예, 그 준 벌은 선악과를 먹지 말랐다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내린 벌이 아니에요. 신이 준 벌은 자유라는 벌이에요. 그전에는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먹는 순간, 먹는 그 행위로 인해서 신이 벌을 준 게 아니라 스스로 그 벌이 생겨난 거예요.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은총이기도 하고 한편은 그게 저주이기도 한 거죠. 자, 하지만 자유의 독배를 삼키지 않는 이에겐 방황도 없고 성장도 없고 또 자유로운 그래서 행복한 삶도 없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유는 저주받은 은총이다. 예, 우리는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라고 한 사람이 있죠? 샤르트르죠. 예. 자, 샤르트르는 니체한테 배웠죠? 예. 샤르트르, 하이데거 다 예, 니체 철학을 계승 발전시킨 사람들입니다. 예, 뭐 약속한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예. 자, 없으시면 뭐 다음에 해도 좋고. 예. 자, 그러면 철학 퍼포먼스 잠깐 하죠. 철학 퍼포먼스. 자유는 어렵다라는 철학 퍼포먼스입니다. 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명 안 돼요. 한 명. 가장이니까. 예, 가장에는 두 명 없죠. 한 명. 속으로 생각하세요. 예. 자, 여러분 누굴까요? 그게 나인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예. 오늘의 그 BTS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Love yourself. 여러분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사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자, 예를 들죠. 영화 중에 데미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못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보세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예. 네. 막 계속 멀리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랑의 힘에 의해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아들이 봤어요. 그래서 놀래서 뒷걸음질 치다가 계단으로 떨어져 죽었어요. 아빠는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내려가서 아들을 움켜잡고 오열합니다. 그게 데미지란 영화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영화예요. 그걸 쭉 그리죠. 영화는 잘 만든 영화 중에 하나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난 어쩔 것인가. 두 가지 관점이 있죠. 하나는 도덕의 관점에서의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겠고 하나는 행복의 관점에서 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겠죠. 혹은 자유의 관점에서 아 내가 내 원하는 삶을 산다라는 아, 그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마냥 판단을 내린다면 대부분 사람은 그렇죠. 자기 자식이 마냥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어쩔 수 없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게
뭐 좀 뭡니까? 아, 예. 아, 둘이 사귀고 뭐 성관계도 맺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속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막 사랑하게 돼서 하면 며느리를 속으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안 돼 해갖고 아예 속으로도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 예. 자유는 어렵습니다.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